왕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창피했다. 자신이 물의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까봐 검토장에서 급히 도망쳤다. 훈련한 사람들은 왕자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왕자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왕자는 고관을 찾아서 복수를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왕자는 잃어버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도 싸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저기 좀 봐. 알아!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어서 빨리 대답해, 어서. 아, 그래, 맞아. 얘기를 들었어. 아름다운. 아름답고 용감한 인도의 공주. 자신을 괴롭힌 사악한 고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치하기 위해서 바빌론에 온 공주라고 말이야. 와,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빌어주지 일방이. 돌아오면 여기서부터 계속할까? 날 이방인이라고 불렀어. 우리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군.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지. 시간의 모래가 없으면 아자드도 없는 것이니까. 고관을 죽이면 여자를 잃는 거지. 상관없어. 여자는 잊어버리는 게 나아. 아니면 벌써 잊어버리는 거지. 등에 화살이라도 몇 개 꼽아주면 기억이 날까? 그녀를 따라잡아야 돼. 알았어. 하지만 너와 나는 그 여자에게서 바라는 것이 매우 다른 것 같군.
계속할 수 없다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계속할까? 그녀를 좋아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 파라와 나는 너무 많은 걸 함께했어. 파라는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난 잊을 수 없어. 시작이군. 모건한테서 뺏은 거야. 그 반역자.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나를 감금했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지. 모건의 일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지. 난 그를 찾을 거야. 그리고 내 왕국에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당신이 샤라만의 아들? 페르시아의 왕자? 그리고는 마라자의 딸이지. 우린 같은 걸 원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함께하는 게 어떨까? 그게 좋을지도. 나를 따라올 수만 있다면. 이렇게 시험당하는 것도 짜증나는군. 그게 그녀의 방식이야. 그녀가 좋은 동료라는 건 내가 장담하지.
마음에 들었어. 함께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군.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겠지. 마음을 바꿔줘서 고마워. 후회하지 않게만 해줘. 이제 고관을 찾으러 가자. 다하카가 죽은 이후로 왕자는 서서히 자신의 옛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그를 조종하던 압박감과 절망감은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상황이 절박해 보이기는 했지만 희망도 있었다. 그의 고향의 평화와 왕자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고관의 군대는 아직도 그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력해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계속할까?